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네, 유메니키고요. 유메니키. 자, 이 게임, 네, 처음 해보는데 제가 마녀의 집이랑 매드파도까지는 해봤는데 유메니키 안 해봤어요. 네, 유메니키 안 해봤습니다. 한번, 네, 처음부터 해가지고 클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경고문, 이 게임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약하거나 노약자이신 분들께는 게임 플레이를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게임의 흐름, 마이름, 침대, 꿈속, 볼을 꼬집는다. 어허. 오케이. 특정 캐릭터를 체크하면 이펙트를 얻습니다. 엔터키. 이펙트를 쓰면 모습이 바뀝니다. 메뉴 화면에서 문해방에서 이펙트를 버릴 수 있습니다. 숫자 키 5. 아, 유튜브 구독 눌러줬다고요. 감사합니다. KKND는 안 합니다. 세이브는 꿈에서 깨어나 책상에서 합니다. 마두스키야? 키가 뭐야 이거? N부터 N, B, V, C, X까지 다 그거네? 저 설정 키네? 아, 볼 꼬집는 게 9번. 오케이. 뭐할거 없나? 뛰는 거 없나? 뛰는 거? 뛰는 건 없나 보네. 폴아웃 한번 하자고, 폴아웃. 내려오는 쟤를 점프로 개 타는 게임이라고? 엔터키가 점프야? 다시? 네. 다시. 이용? 가지 같은데, 가지? 가지를 갖다가, 네, 먹는 것 같죠? 뭐야? 아니, 왜안 먹어줘? 어이씨. 뭐지 이거는? 왜막 도리도리 하는데? 문 밖으로 나가기 싫다는 건가? 뭐야? 뭐안 나오나? 하루리언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이게 마고 나서 정신 차리실 만한 게임을 이어서 하십시오. 아, 하루리언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아, 이 게임 하고 나서 정신 차릴 만한 게임을 해야 된다고? 뭐야? 꿈속으로 들어온 건가? 꿈속이에요, 지금? 뭐야? 사라졌어. 뭐야 이거? 여기서는 안 나오네? 꿈속으로 더못 들어가나? 꿈속으로 더못 들어가는 것 같고요. 밖으로 나갈 수 있네? 오. 아, 매우 딥다크해요? 이것도 막 그거 나오나? 마녀의 집이나 그것처럼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있나? 뛰는 건 없죠, 이거.
7. 패패패. 잘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 방 하나 들어왔거든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나? 76.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그런 게임인가? 하다보면은? 정신 이상 오는 막 그런 게임인가? 오, 뭐야, 쟤는? 오이, 오이. 쟤 문을 막고 있는데? 저 뭐야 적혀있다. 히라가나 아라고 적혀있네. 아? 아? 나 여긴 뭐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가야지. 경고문에 실린 대로 매우 위험한 게임인가? 매우 무섭고 위험한 게임인가? 잠깐만. 이쪽 아니야. 저기 위 아까 봤던 데죠? 좀 밑으로 가볼게요. 오랜만에 공포게임을 해보는 공포짓걸 안한지 너무 오래되긴 했어. 진짜 오래됐다. 뭐지?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네요. 일단 이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체 뭐 해야 되는 게임이지? 꿈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가? 침대가 잔뜩 있고. 갑자기 이러다 빵!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 누구야? 너 뭐하느니? 뭐야? 이 친구 생긴 게 이상해. 아무것도 없고요. 뭐가 있는 거지? 뭐야? 어? 뭐지? 어? 뭐야? 방금 전에 뭘까요? 저기? 뭐지? 저기 들어가 볼까 다시? 잘림목? 잘림목을 얻었대요. 얘네들 막 나한테 달려드는 것 같은데? 친구들 왠지 위험해 보이는 친구들인데? 예, 네, 저 쭈꾸루도 합니다. 쭈꾸루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 공포 쭈꾸루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마녀의 집 매파더, 그리고 뭐냐. 아오니도 했었고,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필그림? 필그림이랑 뭐 스쿠테 이것저것 진짜 많이 했어요. 목의 코케스? 그것도 하고 이니그마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니그마가 쭈꾸루 중에서는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잘림목? 아, 아까 걸어보니까 잘림목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게임 설명. 꿈속 내부. 특정 캐릭터를 체크하면 이펙트를 얻습니다. 이펙트를 쓰면 모습이 바뀝니다. 아하. 문해방에서 이펙트를 버릴 수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책상에서 합니다. 잘림목? 목만 돌아다니는데?
이거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용? 네, 이니그마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니그마가 가장 괜찮았던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세이브 했고요. 다시 들어와가지고 꿈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담이면 안 쫓아오나? 무슨 소리예요? 일단 아까 처음에 요방 들어갔었죠? 이 다음번에 한 이 방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 뭐가 있을까? 볼까요? 오야. 난다. 뭐지? 이거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 뭐지? 얘로 바꿀까? 뭐지? 네, 귀신에 홀렸어요. 귀신에 홀렸어.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얘 똑같은 애 아니야 아까랑?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지. 뭐가 있으려나? 돌아다니다 보면 뭐가 나오려나? 한번 쭉 가볼게요. 일단 왼쪽으로 쭉 진행을 해봅시다. 왼쪽으로 쭉쭉쭉쭉쭉쭉 진행을 해볼게요. 깨구리를 얻었어요. 깨구리. 깨구리 얻었으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펙트가 저 하나당 하나씩 있나? 오. 얼굴이 개구리가 됐어. 자, 볼을 꼬집어 줍시다. 볼 꼬집어서 세이브하자. 일단 여기서 빠져 나오고 세이브를 할게요. 이게 근데 왜 뭐냐 마녀의 집이랑 매드파더에 이어가지고 왜 3대 공포 게임이 된거지? 마녀의 집도 그렇고 매드파더도 그렇고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냐, 하고 나면 머리가 띵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과연 어떤 게임일지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애가 무슨 약을 했길래 이런 꿈을 꾸는거죠? 제가 볼 땐 이거 네 그 뭐냐 물뽕 맞은 거 물뽕 당한 거 아니에요? 물뽕 당한 거 이거? 물뽕 마신 거 같은데 이거? 친구 지금 내 정신세계가 많이 꿈속이 많이 그건데? 저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당시 할 게임이 없어서 3대는 아니죠. 이거 만들어지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닐 거예요. 저는 꿈꾸다 그런 것도 꿈꾼 적 있어요. 네, 제가 막 네 북계 간첩이 돼가지고 스파이더맨처럼 네 아파트랑 아파트 사이 막 날아다니면서 네 스파이짓 했던 네 그런 꿈도 꾼 적 있었어요. 뭐야 이거? 낙서의 세계 가가지고 세발 자전거를 얻어야 된다라. 낙서의 세계? 낙서의 세계가 어디지? 낙서의 세계? 뭐야? 아 그냥 이동하네? 일단 낙서의 세계라는 곳으로 가봅시다. 세발 자전거를 얻으면 제가 볼 때는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발 자전거를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세이브 해주고
잠들어야지. 아, 세 발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는구나. 뛰는 모션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아, 이쪽으로 가야 되지. 세 발 자전거? 낙서의 세계? 낙서의 세계가 어딜까? 이거 이름이 안 나오지 않나요? 어떤 세계인지? 이건 뭐지? 여기가 낙서의 세계인가? 네, 여기 낙서의 세계 같아 보이지 않죠? 무슨 세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매우. 뭔가 이상한 세계군. 여긴 촛불의 세계인 것 같고. 어, 뭐야, 이거! 어? 촛불의 세계? 호호, 대한민국인가? 여긴 눈알의 세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와우! What the? What the fuck? Who's there? 어? 요건가? 이게 낙서인가? 낙서의 세계? 낙서의 세계가 어떤 걸까? 낙서의 세계가 어떤 건지 알려줘야지. 낙서의 세계가 어딘지 알려줘야지. 이거 찾지. 다 낙서 같네, 진짜. 뭐, 여기 왜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나 지금 뭐 촛불 같은 거 얻고 들어와야 되나? 여기는 가로등. 가로등만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왠지 뭔가 되게 위험한 곳일 것 같아. 여기는 낙서의 세계는 아니고, 아까 여기 두 개는 이펙트 같은 거 얻었었죠? 얻었으니까. 제가 볼땐 하나당 한 개씩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여기가 낙서의 세계일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여기가 낙서의 세계 아닐까? 아니야, 이거 낙서의 세계 아니야. 여기가 낙서의 세계일 것 같아. 여기가 낙서의 세계일 것 같아요. 여기. 그죠? 이게 낙서 아닐까, 이게? 낙서 안 사봐야 한 게임 같다고요? 일단 왼쪽으로 쭉 가봅시다. 왼쪽으로 쭉 가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맵이 생각보다 넓은가 본데? 아, 이펙트를 얻어가지고 클리어하는 거라고. 아, 맵이 그렇게 안 크네. 자, 이번엔 여기서 문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볼게요. 문에서 아래쪽으로. 어, 뭐 있다.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아래쪽으로 계속.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 볼게요. 막히죠? 세발자전거? 세발자전거라는 걸 얻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세발자전거가 어딨을까? 정신세계 표현하는 게임은 다 디자인이, 게으르다고요? 예전에 그거 진짜 무서웠었는데, 스쿠테 하다가 진짜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스쿠테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충분히 쭈꾸루 게임도 무섭게 만들려면 진짜 무섭게 만들 수 있어요. 마녀의 집도 하다가 좀 많이 놀랐었는데, 매드파더는 약간 스토리 즐기는 류였고, 스토리랑 이제 마지막에 반전이 있는 그런 류였고, 마녀의 집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게 많았고, 이니그마는 네, 스토리 플러스 이제 반전 플러스 깜짝깜짝 놀라는 것까지 갖추어진 완전 초갓겜이었고, 유메니키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정신을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그런 류의 게임인 것 같네요. 뭐야? 저뭐 이상한 거 있는데? 금발을 얻었대요? 뭐 이게 금발이야? 여기가 낙서의 세계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낙서의 세계가 아닌 것 같죠? 금발을 얻었다는데? 일단은 여기서 나가고요. 금발 얻었으니까 나가고. 여기가 낙서의 세계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낙서의 세계. 낙서의 세계를 가야지, 그 뭐냐, 모식이냐, 그걸 얻을 수 있대요.
세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 얻으러 와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거 타고 다니면은 금방금방 다닐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색이냐? 여기가 낙서의 색인가? 이거 왠지 낙서 같지 않아요, 얘네들? 그죠? 아이들이 꿈꾸면 이런 꿈을 꾸는 건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꿈 꾼 적 있어요? 딱 봐도 엄청난 꿈이군. 이 친구 뭔가 좀 특이하게 생겼네? 지렁이들이 많아요. 꿈틀이다. 저보니까 꿈틀이 먹고 싶네. 일단은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칸 오른쪽으로 가서 위로 쭉 올라가 볼게요. 한 칸 오른쪽으로 가서 쭉 위로 올라가 봅시다. 너 뭐냐? 너 뭐냐? 아무것도 아니냐? 아무것도 아니고 한 칸 옆으로 가서 위로. 왠지 이 친구? 이 친구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네온? 얘 말고 뭐 얻을 거 없겠죠? 일단 여기도 일단 나가주고요. 정신병용 신약 먹고 증상 경험한 듯한 게임도 신선했네. 아 그것도 했던 것 같아요. 저 쭈꾸루 게임 진짜 많이 했어요. 방송하면서 진짜 옛날에 했던 거여가지고 다들 네 다음파 때 했었나? 네 좀 옛날에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을텐데 저 쭈꾸루 게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공포 쭈꾸루 재밌어요. 해보면은 재밌는 거 맞아요. 네 약간 이브 같은 게임이네. 이 문 안에서 특정 NPC도 있다고요? 아까 문? 아까 거기요? 여기 낙서의 색인가? 특정 NPC가 있다고. 아까 같은 애들? 여기 왠지 낙서의 색이 같은데? 여기가 낙서의 색인가? 아까 같은 애들이 NPC들이라고? 자 여기서 아래로 계속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아래로 아래 뭐 아무것도 없니? 이게 맵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지금 보니까 맵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이렇게 딱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한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냥 쭉 내려가든 올라가든 뭐 서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원래 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여기서 출발했었죠.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면 될 것 같아요. 한 바퀴 돌면은 일단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네, 길 하나는 이제 다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지면은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야 여기? 뭐지? 이건 뭐 하는 곳일까요? 뭐지? 오. 이런 것도 있어?
게임이 꼭 철산역 주변 보는 것 같다고요? 철산역이 이러다고? 여기 들어가. 저 뭐 있는데? 이거 아무 말도 안 하네? 와, 이거 맵 되게 복잡하다. 여기 맵이 되게 복잡해요. 뭐가 있다. 이쪽 아닌가? 어, 뭐야. 저 보소 움직이네? 뭐야? 오, 도깨비를 얻었대요, 도깨비. 아, 이런 애들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을? 여기 안에 뭐 더 있나? 비켜봐. 세발 자전거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세발 자전거가 어딨을까? 세발 자전거 찾으면은 왠지 네, 더 빨리빨리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긴 뭐지? 천국으로 이어진 계단인가? 뭐야 여기는? 이쪽으로 못 가는 건가? 일단 볼을 꼬집어서 나갈까요? 됐어. 이게 근데 이펙트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총? 이펙트가 몇 개가 있는 거지? 도깨비가 된다. 금발 롱웨어가 된다? 자, 일단 도깨비 하나 얻었으니까 일단 잡시다. 총 몇 개 있는 거지? 여기 밑에도 방 있나? 여기 딴 데도 방 있나요? 아, 없는 거 같네? 여기가 낙서예요. 밥은 안 먹냐고요? 밥 먹었어요. 이미. 뭔가 딱 이펙트처럼 보이는 거를 갖다가 좀, 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냥 쓱 지나칠 것 같으면은, 어? 저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3대 찌끄룩 게임이네요. 예. 어디로 가요? 좀 오래 걸리는 게임인가 보네. 이거 이펙트 찾는 게, 이펙트 찾는 게 목적인 거 보니까 이펙트 찾는 거 이게 되게 어렵나 보네. 찾기가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내려가 볼까 계속. 이쪽 아니고.
뭐 깜놀 요소나 이런 건 없나 보네. 아직까지 뭐 이렇게 막 갑자기 빵 튀어나오거나 막 네 갑자기 그런 요소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네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거 기준으로 이 뭐냐 여자 화장실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나? 게임이 완전 네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느낌이 네. 이런 식으로 공포를 주는 게임이구나. 그래가지고 3대 게임인가? 마녀의 집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거, 매드파더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미친 스토리. 네. 말 그대로 미친 아빠 스토리죠. 미친 아빠 스토리. 그리고 그 뭐시기냐. 근데 유메니크는 이제 약간 게임하다 보면 약간 공포증 걸릴 만한 네, 그런 딱히 이펙트가 될 만한 건 안 보이는데. 대체 어디 있는 거지? 내가 못 찾는 건가? 여기 뭐 있다. 네. 뭐 있어요? 지하철인 것 같은데. 네. 그니까 저도 지하철. 뭐야. 저기 사람 있다. 헬로. 이상한 소리네. Who's there? Someone there? Anybody there? Oh, what the? Never should come here. 어딜까? 끝없는 방황길. 나의 인생, 나의 열정, 지친 내 모습. 그것은 인생, 그것은 외로움. 어디로 가야 하오. 이거 갇혀요. 완전 리신 같은 게임이네. 이거 어디로 가야 하오 계속 외쳐야겠네. 이거 어디로 가야 하오. 너니? 어디로 가야 하오. 아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찾을 것 같긴 하거든. 이쪽인 것 같은데. 느낌이 왠지 여기일 것 같아. 여기가 끝부분인 것 같은데? 저기 뭐 있다. 혹시 뭔가 찾았어. 뭐야? 이거 아닌가? 이 제작자가 도대체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 꿈의 심오함? 저기다 뿌리게 해야 되나? 아닌데? 아, 꼬리미님 안녕하세요. 도대체 이 제작자가 이걸 만들면서
꿈속 정신세계에 갔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도대체 뭘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 아직까지는 게임 초안부여서 그런가? 아직은 잘 모르겠네. 여기가 처음 시작했던 데다. 여기가 처음 시작했던 데야. 이게 아까 처음에 올라왔던 데죠? 여기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이펙트를 못 찾겠네. 세발자전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세발자전거 어디 있을까? 여기도 뭐가 있다. 왔다. 메뉴 그래픽 변경? 이렇게 변경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바꾸자. 네, 색깔 바꾸자. 피리 얻었어요. 피리. 오케이, 여기도 얻었어. 여기도 얻었으면은 볼 딱 꼬집어가지고 네, 밖으로 나가면 되죠. 밖으로 나가고 세이브. 약간 피 같네. 현실에서는 밖으로 못 나가네요. 이 친구가 약간 네, 히키코모리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집 안에 방구석에만 박힌 약간 저 같은. 이 친구도 딱 보니까 BJ 해야겠네. 네. 집에만 있고 방 밖으로 잘 안 나가려고 하고 거기다가 네, 꿈속에서 이렇게 즐기는 거 보니까 네 직업은 BJ야. BJ를 해야겠다. 자, 이번에 여기 대한민국으로 왔죠? 네. 촛불 하나로 세상을 바꾼다. 이쪽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해본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해본 사람 없어요? 낙서에 그 뭐냐, 낙서가 어디 있는 거야? 낙서의 방이 어디야 도대체? 이거 그거부터 이속 빨라지는 것부터 얻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속 빨라지는 게 있대요. 세발 자전거? 낙서의 방이 어디야? 낙서의 방부터 일단 들어가 보고 싶은데? 여기 왠지 뭐가 있을 것 같고. 뭔지도 모르는 처음봄. 이거 되게 유명한 게임이라는데? 옛날 공포게임 쯔꾸루 3대장이었어요. 마녀의 집, 매드파더, 유메니키. 3개. 마녀의 집이랑 매드파더는 해봤는데 유메니키는 안 해봤습니다. 나무의 키를 찾아볼까요? 찾아봐주세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경고음 엄청 세게 나오더라고요. 이 게임을 하면은 노약자나 임산부, 네, 심신이 미약한 자는 절대 플레이하지 말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제가 볼 때는 이 게임도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해봤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요. 약간 반전 있는 게임인 것 같아. 갑툭튀나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닌 이상 제가 볼 때 마지막에 임팩트를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에 임팩트를 많이 줬을 것 같아. 뭐야 이거? 여기 침대가 있어. 이쪽으로 내려가자 계속. 기장한 사람이 왜 위험해요? 뭐야? 이상한 데로 왔어. 여기가 어디요?
여기 어디지? 핑크핑크한 곳인데? 여러분들 꿈꾸면 이런 식으로 헤매나요, 막? 여러분들 꿈꾸면 이런 식으로 되나? 이 친구가 지금 역행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역행 것 같은데, 여자들이 이런 꿈을 꾸는 건가? 뭐야? 여기 뭐지? 위쪽으로 쭉 올라가 봅시다. 난 꿈꾸면 풀 3D 어벤져스 그래픽이라고요? 아니 그래픽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꿈을 꾸나? 막 이러는데 뭐 이상한 세계에서 막 이렇게 막 헤매는. 어? 여기도 풍선이 있니? 어? 어? 누군가 있다! 안녕? 나 와무라고 해. 여! 이사시부리! 자, 반응이 없네요. 뭐하는 친구지? 불을 꺼볼까? 불을 꺼버렸어요. 불을 끄니까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이 악물고 무시하네. 그니까요, 그 친구 좀 너무한데? 이 악물고 무시하는 게 좀 너무한데요? 일단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이펙트가 없죠? 이펙트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돌아가야 될 것 같고, 이쪽은 아니야 내가 볼 때. 여긴 아니에요. 이게 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아까 내가 한 이쯤? 이쯤서부터 쭉 올라갔을 거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계속 쭉 올라가 봅시다. 어떻게 되나? 위로 계속 올라가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 뛰는 게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다. 꿈속이면 그냥 막 날아다녀도 되지 않냐? 왜 굳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야? 꿈속이면 그냥 막 날아다녀야지. 저는 꿈꿀 때 막 날아다녔는데. 떨어지는 꿈도 꾸고 막 날아다니는 꿈도 꾸고 이랬는데. 어? 저기 뭐 있다. 저것도 뭐야? 아까 처음에 왔던 데로 일단 돌아가 봅시다. 처음에 왔던 데서 길이 두 갈래였거든요. 제가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거기 말고 서쪽이나 저 북쪽이나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남쪽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 여기서 시작했지. 길이 없는데? 뭐야, 길이 다 막혀있네. 여기는 날라댕기는 거 내 그거 있대요. 그 뭐냐, 날라다니는 거 말고 세발자전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세발자전거가 제가 없네요. 잘림목.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목 잘려가지고 네 목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만든 사람도 제정신 아닌 것 같고. 오, 피리 들고 다니는데? 자, 금발. 오, 아, 이거 금발로 하고 가면 뭔가 뭐냐, 일어나려나? 아까 전에 거기? 아까 금발로 하고 한번 가볼까요? 금발로 하고? 금발로 하고 가볼까? 아까 그 친구도 금발이었는데? 금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금발로 한번 가볼게요.
그 위에 있던 친구 금발로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일단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번 쭉 가봅시다. 오른 아 아니다 아니다 위쪽부터 가가지고 아까 전에 그 친구 다시 만나야지. 그 친구 다시 만나가자. 이쯤? 이쯤에서 가면은 바로 네 바로 위쪽에 풍선이 있을 거예요. 여기로 쭉 올라갔었죠? 어 여기 있다. 이거 플레이 타임 몇인지 몰라요. 뭐야 이거? 네온 되니까 이상해지는데? 캐릭터와 피리. 일단 이쪽 아닌 것 같아. 일단은 나가자. 그래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공략을 잠깐 볼까? 공략 좀 잠깐 볼까요? 자전거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오픈 스타일이다. 그니까 네 너무 오픈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뭐 다 찾으러 다니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여기구나. 여기가 낙서의 방이네. 여기가 낙서의 방이네요. 이쪽이 낙서의 방이네. 아까 내가 잘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네. 아까 이상한 데로 빠져서 그렇지. 자전거 뒀다. 오 빨라 오 자전거 타니까 빨라. 오 그래. 오 엄청 빨라요. 그래 자전거가 있어야 됐네. 자전거가 있어야 됐었어. 자전거가 없으면 안 됐었어. 야 근데 아까 출구 어딨냐? 저기요? 출구가 어딨죠? 야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볼을 꼬집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딘지 대충 위치를 좀 보면서 해야겠다. 이거 언제 이거 다 하면서 하기 힘드니까. 아, 오케이. 잘 찾으셨네. 더 맸어야 되는데. 더 맸어야 된다고요? 이거 찾는 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그냥 근데 네, 시간 문제지. 이 찾는 뭐냐 찾음으로 인해서 뭐 스토리가 진행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로 왔다 좀 보면서 좀 찾아줍시다. 보면서 찾아줄게요. 이 게임 목표가 뭔가요? 이펙트를 다 모으는 게 목표래요. 여기 있는 이펙트를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변신의 기제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개구리로 변신한다. 네온빛이 난다. 자전거를 탄다. 도깨비가 된다. 금빛 롱헤어가 된다. 잘림목이 된다. 피리를 분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를 갖다 한번 잘 찾아볼게. 오, 저기 뭐 있다. 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없니? 자전거 있으니까 이속 빨라서 좋다. 좀 더 빨리 헤맬 수 있는 것 같아. 좀 더 빨리 돌아다닐 수 있어가지고 훨씬 낫네요. 잠깐, 여기가 입구였지. 네, 쭉 올라갑시다. 위로 쭉 올라가보면 되지 뭐. 쭉 올라가. 쭉쭉 올라가봐. 제가 볼 때는 맵의 크기를 갖다가,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맵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몇 초 걸리는지, 위로 쭉 올라갔을 때 몇 초 걸리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초 걸리는지. 네. 올라올까? 몇 초 걸렸지? 잠깐 기다려봐. 몇 초 걸렸지? 잠시만요. 자, 일단 시간 한번 재볼게요. 어느 정도 걸리나. 시간 한번 재보자. 어느 정도 걸리는지 시간을 한번 재볼게요. 기다리고 있다가. 네, 이게 맵이 크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자, 몇 초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맵이 결국은 뱅글뱅글 도는 그런 형식이에요. 네, 뱅글뱅글 도는 형식이어가지고 한쪽으로만 가다 보면은 결국 다시 돌아와요. 몇 초 걸리는지 보자. 자, 17초 정도 걸리네. 17초 정도. 이게 한 바퀴 도는데 17초 정도 걸리네요. 17초. 자전거 탄 상태에서. 이게 살짝 궤도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되죠. 궤도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딱 롤러로 갔다가 밀듯이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네,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언젠가 다 찾게 됩니다.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어딘지 모르면은 진짜 찾는데 한 세월 걸릴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면 한 세월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다 찾아? 어, 뭐야, 여기도 없어?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가야 되나? 자, 여기는 길이 막혀있죠? 여기는 못 가네요. 한 여기? 이쯤에서 한번 올라오자. 어? 이거 뭐야? 뭐야? 방금 전에 뭐 안에 있었는데? 뭐야? 자기 자신이 있는데요?
정말 알 수 없는 게임이군. 이게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전등 전등 얻었어요. 전등 전등 얻었고 일단 여기서 이제 나갑시다. 나가자. 볼을 갖다가 딱 꽂으면은 애가 네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다시 잡시다. 아멘이 내면도 이렇지 않을까요? 로리가 나오고?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제가 꿈꾼 거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막 북한 간첩이 돼 있는 꿈을 갖다가 꾼 적이 있었어요. 네 북한 간첩이 돼 있는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하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여기서 전등 치면 되겠구나. 오 역시 보인다 보인다 보여. 오오오 보인다 보여. 오 보인다 보여. 오 보인다 보여. 자 일단 돌아왔죠? 제가 볼 땐 여기서 요거 요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쭉 찾아보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어? 뭐야? 이상한 거 있는데. 얘한테 말을 못 꺼내요? 어디로 가야? 어?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그래 다시 돌아왔죠? 이러면은 좀 더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서 좀 더 오른쪽으로 가. 좀 더 오른쪽으로 가서 이쯤? 이쯤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볼게요. 롤러로 밀듯이 찾는 거예요. 네. 이거 봐봐. 뭐 나오죠? 뭐가 있을까? 말 걸리는 NPC가 있긴 한 걸까? 아 여기는 자전거로 바꿔도 되지? 이거 뭐 하면 될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